안녕하세요 여러분, LPD입니다. 저는 161cm 70kg고요 통통이가 결혼식 갔을 때 어떻게 입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신부보다 더 예쁜 하객룩 지금 시작할게요. 짜잔, 첫 번째 룩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려주셨던 트위드 재킷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 쇼츠에 올렸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정장틱한 거 싫고 집에 있는 청바지를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얀 자켓류만 걸쳐주셔도 예쁜 하객룩이 되거든요. 저는 1사이즈를 입었는데 저한테 딱 맞아요. 근데 이 사이즈를 또 입으면은 약간 좀 부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널널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즈 하시고 핏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은 1사이즈를 픽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켓류 굉장히 좀 날씬해 보이고 허리라인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정말 좋은 자켓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기 보시면 얘가 다른 셔츠보다 소매가 좀 길어요. 그래서 반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면은 또 다른 느낌을 내실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스키니진을 입어줬는데 이게 발목까지 되게 뚠뚠하게 붙는 데미지 핏이에요. 근데 약간 흑청 컬러여서 이런 식의 격식 있는 룩에도 너무 잘 붙고 정말 정말 좋은 스키니니까 하나 장만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방은 좀 고급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골드 체인이랑 블랙 스틸레토 뮬을 신어줬습니다. 짜잔! 두 번째 룩은 원피스를 준비했는데 하객룩 가실 때 옷이 없다고 하시면은 원피스가 킹왕짱이에요.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하객룩뿐만 아니라 오피스룩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일 좋은 점이 이게 랩처럼 이렇게 당겨가지고 단추를 조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뒷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밴딩이 늘어나면서 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적절한 기장감에 드레이프감도 좋고 원단도 얇지 않아요. 이건 여기 똑딱이 단추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목이 좀 짧아서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거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이런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고 신발도 메리제인 슈즈를 신어줬거든요. 너무 이제 똑같은 코디로 좀 지루하면은 빨간색 와니백 악어가죽 느낌으로 조금 변주를 주셔도 좋아요. 기본적인 원피스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니까 기본 원피스 꼭 하나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이번 룩은 반팔 룩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는 이런 류의 반팔은 겨울에도 연말 룩이나 이럴 때 많이 입기 때문에 앙고라 같은 보들보들한 그런 털류? 약간 특별한 무드를 준다고 생각해서 하객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1사이즈를 입어줬는데 보시면 이게 라운드로 둥글게 파지고 여기에 금장 단추가 달려있어요. 빅사이즈를 위해서 나온 옷이다 보니까 입었을 때 핏이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크롭이기도 하고 허리라인이 예쁘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주름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화이트가 부담스러우시면 블랙 선택하셔도 좋고, 밑에는 슬랙스 대신에 일부러 저는 청바지를 입어줬거든요. 밑단이 이제 이렇게 수술이 풀린 느낌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랑 소재를 맞춰주는 느낌? 신발도 일부러 트위드 소재로 골랐어요. 마지막으로 가방도 이제 와니 숄더백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번 룩은 나는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룩은 진짜 못 입겠고 포멀한 룩도 안 맞는다, 그래도 격식을 차려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룩입니다. 일단 이 셔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인이 예뻐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오버핏 셔츠예요. 그래서 이게 2A로 입으실 수가 있는 셔츠인데 정말 빅사이즈여서 그냥 오픈해서 입어주시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오버핏 셔츠고, 셔츠를 슬랙스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서 연출을 해주시면 허리가 굉장히 날씬해 보이면서 내 넉넉한 어깨와 팔통을 또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슬랙스 같은 경우는 이게 업지퍼여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 아이예요. 인기가 정말 좋아서 리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이제 운동화를 신어줬어요. 홈굽으로 대신에 키는 좀 키워줘야 돼. 너무 짤딱막 하면은 약간 그런 포멀한 느낌이 안 나니까. 가방은 그냥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무난한 화이트백. 그래서 흰 운동화랑 화이트백 맞춰주시고 셔츠랑 슬랙스만 준비를 해주셔도 충분히 하객룩이 선방이 가능합니다.
짜잔! 이번 룩은 하객룩에도 러블리한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안쪽에 이렇게 물결 폴라를 입어줬어요. 약간 시스룩 이 사이즈까지 나와가지고 몸집이 있으신 분들도 입으실 수가 있고, 이게 물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폴라보다는 조금 더 이런 페미닌한 룩에 잘 어울리거든요. 바깥에 있는 자켓은 그 가격대가 되게 저렴한 편인데, 저는 이런 자켓 되게 좋아해요. 기본 아무 무늬도 없는 민자 자켓?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좀 라운드로 떨어지고 주머니가 이렇게 깔끔하게 있는 자켓. 그냥 뭐 입을 거 없을 때 이거 딱 걸치면 무조건 잘 어울리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 소매가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소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폴라랑 같이 입어주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오면서 너무 예쁜 실루엣을 완성을 해줘요. 치마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부들부들하고 양쪽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안쪽에 속바지까지 뒷부분 딥밴딩까지 있어서 너무너무 넉넉하고 편한 치마다. 여기에다가 제 최애 부츠, 신는 순간 비율이 되게 길어 보이면서 트임이 있어서 허벅지도 안 굵어 보이고 지퍼가 끝까지 오는 것보다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거든요. 누빔이 들어가 있는 작은 미니백, 그리고 반묶음 해주시면은 러블리한 하객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짜잔! 이번 룩은 자켓이랑 원피스를 같이 가지고 와봤는데, 금장 단추가 달려있는데 약간 크롭이고 정사각형 핏에 가까운 그런 트위드 자켓이에요. 안쪽에 입은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슴을 감싸주는 디자인이고, 허리에 끈으로 돌라맬 수가 있어서 라인이 굉장히 예쁜 원피스예요. 원단이랑 똑같은 느낌의 단추가 들어가서 되게 고급지고 깔끔한 느낌? 주머니까지 있어가지고 실용성이 만점이고, 되게 원단 자체가 부드럽고 좋거든요. 그리고 앵클부츠 신어주시면은 발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그런 기장감이라서, 뒷부분은 보시면은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허리가 좀 이렇게 있으셔도 좀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가방은 그 와니 숄더백 브라운 컬러 다 들어주시면은 지금 가을 시즌에 하객룩으로 너무 딱인 느낌 뭔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앵클부츠까지 신어주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짜잔! 마지막입니다. 이 룩 같은 경우는 이제 셋업은 왜 없냐 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켓이랑 슬랙스로 해달라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가격대는 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점은 슬랙스나 자켓 자체가 원단이 좀 탄탄한 느낌이 있어서 핏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잡는다. 입으니까 이 가격 왜인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고, 자켓 자체가 좀 원버튼이라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깔끔한 핏이에요. 그리고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어디나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보시면 주름이 이렇게 두 개 잡혀있고 사이드 주머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좀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 그리고 와이드가 되게 적절한 와이드여서 이거랑 완전 핏을 그냥 맞췄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입는 옷 좋은 거 입고 싶다, 아니면 진짜 핏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셋업 구매하시면 너무 좋겠고, 특히 막 받아보셨을 때 만족도가 정말 남다르실 거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뒷밴딩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그 나시를 입어줬는데 제가 린넨 나시만 갖고 오다 보니까 가을 나시 없냐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이즈가 이 사이즈까지 나와서 저는 1 사이즈를 입어줬는데 사이즈 선택하기 되게 좋은 그런 나시니까 안에 꼭 받쳐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자켓에는 저처럼 이렇게 파진 거 입어주시면 훨씬 더 섹시하고 도회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강력 추천드리는 셋업입니다. 퀄리티 중요하신 분들 꼭 사십시오. 오늘 이렇게 총 7벌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신부보다 예쁜, 아니지 신부보다 예쁘면 안 되고 신부랑 비슷하게 예쁜 하객이 되시길 바라면서, 통통해도 결혼식에 예쁜 옷 입고 갈 거 많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끝.